아이씨. 마메다가이 제이상입니다. 오늘은 꽤 특별한 술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광고는 아니고 얼마 전에 형 소개로 한번 갔다가 굉장히 감탄한 곳인데 제가 이때까지 가본 술집 중에는 안주가 제일 맛있었어요. 많이 우리たちも 미슐란みたいに 도쿄を作ってみようかなって 考えたことがあるんですね. 우카루카 우카루카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근데 우리 주제에 무슨 뭐 맛집 평가인가 싶어가지고 안 하기로 하고 그냥 마크만 만들어 놓고 접어뒀는데 이 술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쓰리스타입니다. ここで何を頼んだらいいか 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 私たちが頼んだ通りに頼めばいいです. 갑시다. 자, 지금부터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메뉴가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반상 쓰리 내장찜 육사시미 수비드 된장 맥적.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진짜 맛없다고는 말을 못할 거야. 세상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살짝 매울 수는 있어. 그리고 술은 처음은 신선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문을 할까? 저희 반상 쓰리랑 네. 저희 신선주 하나 시킬게요 일단. 네. 3번이랑 신선주라고 하셨죠? 예예. 예. 네. 여기 유자 막걸리가 맛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유자 막걸리로 가야지. 여기 보시면 술 시킬 때 술들의 전투력이 나와 있어요. 단맛, 신맛, 바디감, 청량감. 이걸 보시면서 막걸리를 입맛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신선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일반 소주는 쓰고 이제 알코올 맛이 강하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 야스이 맛. 짠. 사시미 내장. 뭐부터 먹을까? 뭐 네가 먹고 싶은 거부터? 육사시미. 이게 뭔가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이게. 그동안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그런 맛입니까? 여기는 술집이 아니라 맛집입니다. 진짜 맛있는 술을 맛있는 안주가 같이 먹는 느낌. 그러니까 맛없는 안주 3개 시켜 먹느니 양이 적어도 이렇게 시켜 먹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은 느낌이야. 한국은 안주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렇지. 조금씩 많이 먹고 싶은데. 아, 또 내장찜 국물이 죽입니다. 오늘 약속 있어서 나온 거라서 이따가 한 명 더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다 먹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장이 많이 들어갔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 맞아. 아 근데 진짜 국물이 너무 맛있어. 밥 말아 먹고 싶다. 다음은 수비드를 먹어볼까요? 고기랑 밑에는 라따뚜이 같은 거. 야, 오늘 오이지 3단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광고가 아니에요. 광고가 그냥 우연한 기회로 들렸던 술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건 소개를 해야 되겠다. 서울에 놀러오는 모든 일본인들이 여기에서 정말 한국적인 맛을 맛보고 가면 좋겠다. 술도 다 민속주밖에 안 팔아. 여기 소주 안 팔잖아. 있었는데. 있었어? 근데 제일 뒤에 있었어. 아 그래? 보세요. 예. 네. 아니요, 소극장 말고 그 1992라고 치면은 따로 있어요. 잠깐만 내가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야 먹자, 먹어. 네, 드세요. Let's get salut. 불금. 그 약간 좀 식었어요 그거는 근데. 아쉽지 아쉽지. 야 이거 완전 맛있는데? 우와. 야 이거 30만 원에서 30만 원. 중고. 중고. 닦아가지고. 아, 집에 이런 걸 갖다 놓고 사는. 요 안에가 전부 다 지금 35만 원어치. 35만 원어치? 어, 다 있어. 자, 반상 3 시키세요. 아, 그냥 맛있는데 뭔가 옛날에 그 장례식장 같은 데서 먹었던 그런 편이요. 장례식장 편보다 낫지. 뭐. 장례식당은 그 맛이야. 딱네. 그니까 적당히 식어 있고. 나는 따뜻할 줄 알았는데 차갑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랑 되게 다르네. 이게 혹시 오늘 3단계 많이 나와. 얘가 맛있다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아, 인상 쓰면 3단계? 인상 쓰고 웃으면은 3단계야. 와, 이랬어. 인상만 쓰면 2단계야. 골곤졸라 치즈가 제대로 골곤졸라 치즈 맛.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오바 좀 하지 마요. 진짜. 진짜 맛있어. 今日どうでしたか?久しぶりに美味しいものを食べて幸せです。じゃあ、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오샤리 하나로 되시고요. 해봐 많지 나이.